유연대 다녀는 보셨어요?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김. 김씨. 대주님은요? 임. 임씨. 엄마 아들 있어요? 네. 아들이 지금 몇 년생이죠? 85년생, 87년생. 85년생, 87년생. 38, 36. 선생님 지금 어머니 38 먹은 아들이요. 장가 갔어요? 근데 왜 나는 그 38 먹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의 대주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이제 개면년 들어오면서 내가 사고수가 조금은 따르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어디 뭐 완행을 많이 다녀요? 무슨 일을 하죠? 운전해. 아, 운전. 그죠. 완행을 많이 다니고 어디 멀리도 가고 막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수가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발생을 하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네 집안이 아니라 대주님네 집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곱사라 그러나요? 허리가 구부러졌다 그러나요? 아니면 풍을 맞았다 그러나요? 뭔가 좀 사지가 뒤틀린 조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회 때는 아니고 신우 쪽도 상관이 있나요? 그죠? 신우 아들이 예. 꼽등이 아, 지금 살아있나요? 네. 그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대주님네, 어쨌든 신우면 대주님네잖아요? 대주님네 조상 탓이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조상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신우 쪽이 아니라 대주님네를 친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 초사를 받은 게 엄마가 아들이 있대요. 근데 아들 중에서 어디 멀리 원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완행을 다니면서 사고수가 따르는데 그게 그 조상 탓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걸잘안 보니까. 근데 이 아들내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상하게도 피로감도 크고 많이 조금은 지쳐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쉰 적이 없나요? 이 아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랑 기계도 어머니 오래 사용을 하면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어쨌든 아들내미의 몸 자체가, 육신 자체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쳐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라는 게 되고 그 실수가 사고가 되는 형국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어머니가 피해갈 수 있으면은 최대한 큰 산을 얕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 엄마도요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무당 쩜쩜 먹을 사람이라 그래. 저 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요, 맞아요. 왜냐, 엄마도 겉은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예, 맞아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마도 기승전결 육하원칙이 있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고집이 없는 분은 아니셔. 근데 한편으로는 팔랑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번 흔들림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크게 휘청일 뿐에 사주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개면연이 들어가면서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뭐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팍팍해. 제 마음속으로는 맨날 해야지 하는데 내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정을 못 하고 엄마가 마음으로는 해야지, 머리로는 해야지,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 보셨어? 그걸 못 하겠어요. 겁이 났어.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한테도 해결해야 될게 있는데, 엄마가 뭘까요? 그거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올해는 해야지. 올해는 해야지. 맨날 해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해야 돼요, 어머니. 해야 돼요? 네.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다못해 소송을 걸더라도 빠져나오셔야 돼. 왜냐, 엄마가 속된 말로
임시 만나고 나서 잘 된 게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살아오면서 내가 더 윤택해지고 더 뭔가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더 나락이야. 근데 할 수는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엄마가 정말 왜 그렇잖아요. 생쥐도 구렁에 몰리면 고양이도 물잖아요.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머니가 여기에서 가져나올 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어머니가 포기하고 나와야 돼. 아, 다 포기하고라도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더 나아요? 네. 그래야지 어머니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안 될 거라 그래요. 왜냐, 지금 있는 거 어머니가 끌고 가봤자 마이너스 될 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 농사도 다 지으셨잖아. 네. 제발 좀 나오세요. 그게 맞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해결해야 되겠는데 말을 한 게 엄마가 제발 다짐을 하시고 이제는 생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한 번 더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몰라, 다른 무당들이야 뭐 어머니한테 참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수준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 왜? 엄마가 노비니? 노예야? 아니잖아. 근데 왜 현대판 노예를 살고 계셔?